엄청나게 화환이 많은데 어디는 보니까 가서 보니까 화환이 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. 근데 그 화환도 굉장히 그게 낭비 쪽 아니냐. 부조하는 거하고 음식 먹고 오는 거하고 사실 그게 뭐 부조 내고 음식 먹고 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뭐냐. 우리는 옛날서부터 화환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02년도서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하는 걸 가지고 우리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사장 단계 포스코만이 아니라 이왕을 나오면 계열사 전체를 해야겠다. 네. 사장 단계에서 서양씩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나로 가려고 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지. 그걸 기득권인이라고 그건 하나의 기득권 생각이죠. 옛날에 내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사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나도 받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손에 그 뜻이 정말 우리가 같이 뜻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